그래, 6. 6이나 7 정도 되나? 잘했네. 제발. 네, 신호 보내기 어깨입니다, 신호. 우리 신호. 운 좋은 사람이 없는 거 아니죠? 다 보이잖아, 저쪽에. 야. 얘가 봤네. 자, 2라운드가 끝났습니다. 이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. 낮은 수 많아요? 몰라요. 저도 이번 판에서 완전 결정이 날 겁니다. 마지막이잖아요. 약간 느낌이 안 나. 제발. 이거 같다. 이거 같다. 표정 봐라. 야, 주발. 얼굴 빨리 표정 같다. 됐어, 됐어. 됐어. 야, 근데 이거 진짜 기대된다. 나도 몰라, 나도 몰라, 우리도 몰라. 자, 모르고 뽑는다, 모르고 뽑아! 자! 그대에게 이거 그대에게 제 얼굴 무너진다. 네. 예. 아, 그럼 얘가 유리하네. 형님! 갑시다. 시험 갑시다! 아, 정말 비싸. 아, 형. 형. 나도 그거였어. 표정 관리 안 됐다. 끝났어. 형, 됐다. 형, 됐다. 뒤에 보여주세요. 아무리 봐도 없지? 뭐가 그림이 없나 봐, 아무리 봐도. 역시 종국이 형은 이거 못 찾는 거야. 이건 어떻게. 역시 종국이 형은 종국이 형이야? 김준 씨가 마지막으로 한 장을 뽑았죠. 지효 또 느낌이. 치명적인 걸 뺏겼나 보다. 자, 이제 3라운드 모두 끝났습니다. 송규 씨는 아시다시피 4장의 카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. 무조건이죠. 따라서 세 팀의 종류 하에 한 장을 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. 그게 정확하죠. 예. 두 분을 뽑아주세요. 오늘 총 누가 좋아? 게리가 하죠, 마지막이니까. 오케이, 게리. 게리야. 네. 게리 씨가 지효 씨 앞으로 가셔서 장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. 아, 재밌겠다. 높은 수를 해야지. 아세요? 아, 몰라요. 전화 못 받았어요. 게리가 제 운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. 궁금하다, 게리가. 진정한 공주를 위한 현재 사람이 송지효 공주님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세 장씩의 카드를 받게 됐습니다. 네. 네. 그렇다면 조금 전에 카드를